안녕하세요, 복마마입니다. 6월달 이벤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를 세트로 모바일 상품권을 10분에게 드립니다. 10분 좋은 댓글과 감사의 글을 좀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7월 1일날 발표를 할 테니까 응원글 많이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복마마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2020타경 503717 네,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293-37 백운 아파트 제5동 예 304호입니다. 아까 사건 번호 제가 말씀드렸죠? 2020타경 503717. 자, 매각기일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10시 예, 월요일 10시입니다. 자, 이 물건 지금 아파트예요. 대장 용도에는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개인 명의로 이제 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. 자, 감정가 원래 4천만 원에 나왔고요. 지금 예, 3차까지 예, 여러 번 유찰돼서 1,960만 원에 진행하고 있어요. 워낙에 가격이 착한 가격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. 혹시 뭐 작은 그 소액으로 재테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뭐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이 지역 근처에 네, 또 저렴한 주택을 찾는 분들이라 그러면 예,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은 예, 출입 그 진출입 하시는데 주차장이랑 도로랑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예, 출입하시는데도 큰 불편 없으시고요. 자, 이용 상태로 우리가 이제 본다 그러면, 자, 이 물건은 대지가, 토지가 이제 15.36, 예, 16평이 조금 안 되는 거고요. 전용 면적은 18.09, 예. 그러니까 18평이 넘는 거니까 우리가 아파트 평수로 본다 그러면 25평, 24평 정도 되는 분양평수 그런 아파트예요. 그래서 방이 3칸이에요. 그 다음에 주방과 식당, 그 다음에 거실, 다용도실, 욕실, 예, 이렇게 있는 물건이고, 난방설비는 위생설비,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자, 이 물건. 자, 이 아파트 지금 그러면 언제 지어졌을까요? 예, 1994년도에 12월 달에, 예, 이제 입주를 시작했던 아파트니까 꽤 오래됐긴 했죠. 예, 꽤 오래됐는데, 이 물건은 5층까지 있는 물건의 3층인 물건이라서 층수는 중간층이라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아파트가 그 향은 남향이에요. 그래서 햇빛도 잘 들고,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예, 한 층에 예, 10호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, 근데 방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. 방이 3개다 보니까 클 것 같지는 않고, 자, 요 아파트는 지금 그 옛날에 이제 94년도에 지었는데 이제 동은 4개예요. 엄청 길죠. 그리고 그 134세대로 되어 있고, 예,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. 자, 이 아파트가 좀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, 2011년도에 지금 예, 이 304호가 경매가 한번 진행이 됐었어요. 예, 그때 얼마에 낙찰이 됐었냐면은 3,100만 원에.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거죠. 2011년도니까. 예, 지금은 2021년도니까. 그쵸? 예, 딱 10년 전에는 3,100만 원에 낙찰이 됐었는데, 지금 이 물건이 유찰이 좀 많이 됐어요.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된 것도 3,3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. 예, 근데 지금 이 물건은 많이 좀 유찰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좀 저렴한 금액으로 뭐 또 집을 예, 장만하실 분들은 예, 준비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현장은 한번 가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예. 이거는 낙찰 잘 받으셔서 예,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